오늘 좀 빡세게 할게요. 오늘 자 일단 언더부터 할게요. 언더 왕복으로 10번씩 할게요. 자 10번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맞은편에 계신 분이랑 서브연습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좀 체력이 좀 딸릴 때 서브를 해야 시합이랑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번씩 할게요. 왕복 10번입니다. 좌우 10번. 준비. 자, 시작. 네. 준비. 끝나면 바로 서브연습 하세요. 준비 시작. 준비. 자, 시작. 저는 차정권 코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렇게 서브 연습하고 있습니다. 스텝 훈련하고 서브 연습하고 이렇게 번갈아 해야 좀 체력적인 그 부분이 소진된 상태에서 서브 연습해야 경기 중에 상황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힘 빼니까 서버가 좀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 힘 빼니까 손가락에. 준비 시작. 준비, 자, 시작! 아, 흰 띠를 보니까 더 잘 들어간다. 그 전에는 자꾸 상대방 리시버를 보니까 심적으로 불안하고 막 일정하지 않았는데 흰 띠 막 딱 보니까 좀 안정감이 생겼어요. 제 친동생인데 얼마 전에 준자강에서 이제 준자강 한 게임 뛰고 그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깨닫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 자. 시작!
네, 자, 공다 가지고 가운데에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세워놓고 물 마실게요. 벌써 40분을 했네. 너무 많지. 그렇지, 그렇지. 하고 또 와야지, 이것도 와야지. 둘둘해서 컨트롤 훈련. 너가 가운데 언더 띄워줘. 언더 줄 때는 이 여기 이 한 너무 앞사각 말고 앞에서 살짝 이제 뒤쪽까지 뒤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 뭐냐면요 이게 원래 이건데 안 쉬고 한 번에 25개 해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세 명에서 만약에 저만 하고 두 명 못했어, 그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푸시업 15개씩. 근데 만약에 3명 다 통과한다, 그럼 이제 뭐 그냥 스무스하게. 근데 너무 오래 제가 봤을 때 너무 오래야. 이건 시간 많이 줬는데 안 돼. 그럼 3명 다 15개씩. 이게 이어서 25개 아니에요? 한 번에 25개예요? 24개에서 실수하면 다시 0부터 시작이에요? 할게요. 준비. 자, 시작. 너가 세줘. 5개. 자, 그만. 자, 그만. 전 했습니다. 전 원큐 했습니다. 떨리는 것 같은데요? 어우, 힘들다.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서. 자, 셋, 오, 다르네, 확실히. 넷, 올, 다섯, 여섯, 아, 모션 들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푸그스 다 하는데, 뒤에 라인이 이 뒷라인까지가 아니라 이 앞라인까지, 노란색 선까지. 그러니까 서로 언더를 좀 덜 띄워줄 게임 해보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앞볼 안 될 때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억지로라도 네트플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게임이거든요. 아홉, 쥐. 이냐? 네, 잡아줄 거. 자, 잡아야 되는데. 미안, 쏘리. 아, 세다고. 세다고. 오. 이 사람이
아, 하고 싶은 거야. 좋았어. 그렇지. 아! 길만 봐. 빨리 가, 또 그치 세사 인연 들어왔다. 나이스! 아이씨! 알았어. 아, 내 거 아닌데, 미안해. 그럼? 이거 했지. 아. 오늘 다 재밌게 하셨나요? 네. 네.